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손의 형상으로 보는 성격, 건강, 재물운, 성취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은 우리 수상론에서 모든 내장기를 표현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를 단련하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서적인 마이상법이라는 곳에서도요, 상대방의 현재 삶과 미래의 편안함을 보기 위해서는 손과 발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수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에서도요, 손과 건강, 손가락과 성격, 손가락과 경제력에 관한 논문들을 제출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요, 미국 뉴욕대 의대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검지손가락이 약지손가락보다 긴 사람들이 무릎이나 팔목, 관절염의 위험도가 두 배나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이 수상론에서의 손의 가치, 그 이론은 단순히 에이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이론인 듯 합니다.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학의 모든 서적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손은 부드럽고 혈색이 좋으며 윤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손바닥은 피를 뿌린 듯 혈색이 좋아야 하며 손가락은 변형이 없이 쭉 뻗어 있어야 하고 손톱은 붉은 홍시를 보듯이 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거칠고 윤기가 없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많을 것이며 또 손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라는 것은 삶이 앞으로 편안할 것이고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손이 메마르고 뻣뻣하면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며 손가락이 짧으면 어리석고 고집이 강하고 손가락이 길면 머리는 좋고 총명하나 시류에 편승을 잘하고 풍류를 좋아하니 가까이 두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손가락을 붙여서 틈이 없으면 믿음이 강하고 충직하니 가까이 두어야 하고 손가락 사이에 틈이 많으면 시류에 따라 변질이 많으며 믿음이 없으니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말 중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웅은 가까운 측근에 의해 절한다 라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선 우리 상학에서 말하는 손가락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엄지손가락은 모고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검지는 화우행, 중지는 토행, 약지손가락은 금호행, 이 새끼손가락, 소지는 수호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손바닥과 검지손가락의 첫마디 가운데 부분에, 검지손가락의 첫마디 가운데 첫마디 부분에 가운데 선에 이렇게 그어져 있어야 기준인 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은 이 기준에 맞게 적당히 길고 적당한 굵기를 가져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의 굵기는 새끼손가락의 한 배 반이 되면 적당하고 더 굵다면 굵은 손가락, 더 작다면 적은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손가락을 뻗어서 검지손가락 첫마디 가운데 부분에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이 도달하면 적당한 것이고요, 이렇게 적당하다면 이 사람은 부귀하고 인자하며 자손의 복을 가지고 장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이 선을 넘지 못하면 모고행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자신감이 없고 결단력이 약하니 늘 미적대는 성품이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한 간기운이 약하게 되니 몸이 왜소하고 메마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구두쇠로 남에게 인자함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 이로 인하여 자손의 복이 없게 되고 사람복이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지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기운을 감하도록 만들어주는 은반지를 끼거나 이 엄지손가락의 혈색이 기혈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엄지손가락이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모고행의 기운이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만을 알고 아집이 강하며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섣불리 움직이게 되니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건강적으로는 간기운이 강하다라는 의미이니 위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늘 위장병을 달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약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는 것이 좋고요,
이 약지 손가락에 기혈이 잘 돌도록 혈색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검지손가락은요, 이 중지 끝마디에 가운데선에 기준선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좀 더 기네요.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며 정이 많고 다정다감하며 열정이나 적극성이 좋아서 매사 모든 일에 성취를 이루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 늘 외로움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길다면, 이분같이 이렇게 길다면 성질이 급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며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게 되니 머리보다 항상 몸이 앞서는 형상이며 심장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폐나 기관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거나 또는 이 검지손가락에 은반지를 끼는 것이 좋으며 항상 이 새끼손가락에 기혈이 잘 순환되도록 늘 마찰시켜주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해준다면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기준보다 이 검지손가락이 짧다면 이 사람은 감정이 없고 인색하며 적극성 또한 떨어져 소심하고 이러한 사람은 항상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서적인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본인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다 하여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거나 반드시 자주 이 검지손가락을 마찰시켜주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고 기혈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중지손가락은 가장 길고 마디에 휘어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디에 선명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꾸준함과 인내를 말하는 토행의 기운이 담당하는 영역이라 이 손가락에 형이 좋다면 선하고 식복이 좋으니 평생 식으로 인한 부족이 생기지 않으며 재복이 있어 삶이 안정적이고 믿음이 강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절대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지손가락이 검지 쪽으로 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느리고 둔하며 고집이 세고 판단에 결함이 있으니 실수가 많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니까 재물이 쌓이지 않고 한탄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중지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이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서 혈색이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중지손가락이 이 약지 쪽으로 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위장의 장애로 고생을 하고 인내심이 없고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하여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하니까 매사 성취가 없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인복이 약한 사람으로 말년운이 아주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이 중지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면 좋고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주 움직여서 이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기혈이 원활히 잘 돌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약지 손가락입니다. 이 약지의 길이는 역시 이 기준선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중지에 끝마디에 가운데에 이어져 있으면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보다 모자라면 약한 것이고 이보다 크다면 긴 것입니다. 약지의 길이가 이 라인에 정상적으로 이분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하고 냉철하며 판단력이 뛰어나니 최고의 책사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재복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일생 재물의 부족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손가락이 기준선보다 짧다면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고 시류에 편승을 하게 되니 변질을 잘하고 자기 이득에 유독 민감하고 남을 생각하는 인의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서요. 모든 일에 이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혼자만의 생각에 많이 빠지게 되니 신병에 허약하고 감정 변화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즘으로 평하면 정신적인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을 듯 하네요. 하여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손가락에 이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손가락의 혈액순환이 기혈의 순환이 잘 되도록 늘 마찰하고 움직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손가락이 이 기준보다 길다면 매사 똑 부러지는
그런 성격이니 맵고 끓음이 너무 강하고요. 차가운 성질이고 의협심이 너무 강해서 이치적인 것만 따지는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고요. 정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사람은 간질환의 우려가 많으며 이는 이 손가락에 은반지를 착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검지손가락에 이 검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거나 또는 이 손가락에 기혈이 잘 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새끼손가락 소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지는 이 약지의 끝마디에 선이 닿여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길이고요. 이러한 경우 이 사람은 부드럽고 융통성이 좋아서 이제 밝고 산법이 좋으니 평생 삶의 윤택함이 넘쳐 흐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지가 이거보다 짧다면 이 기준선보다 짧다면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을 겁내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게 되고 여유를 모르는 사람이니 재물운이 약하고 박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또한 이 사람이 만약 여자라면 후손을 보기 어렵고 남편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또한 신장의 기운이 약하니 항상 잔병치레가 많으며 기력이 쇠하여 몸 움직임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 소지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 새끼손가락을 항상 자주 마찰하고 자주 움직여줘서 기혈이 잘 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이 기준보다 길다면 이 사람은 유흥을 즐기고 노력을 싫어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니 성취가 없고 가산을 탕진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자식운이 없어 말년이 고독하고 말년이 비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이 새끼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시던가 이 중지손가락에 금반지를 껴서 이를 조절해주면 충분히 이에 대한 대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손가락에 기혈의 순환이 원활히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손가락과 손의 형상으로 말하는 건강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학문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를 적용하여서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학문들입니다. 이를 단지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요. 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논문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셨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해내셨고 또 해결책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학문으로 기록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양오행론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 스스로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